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 승용군 아버님께서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다섯 번째 시간 승용군 이름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꼭지 읽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들어보세요. 제목은요. 믿어주세요. 첫째 승훈이가 19개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창 집안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둘째 승국이는 승훈이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가 봅니다. 갓 태어난 승국이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던 날, 그리고 기다리던 모든 식구들이 승국이를 서로 번갈아 안아보며 웃음꽃을 피울 때 뒤뚱뒤뚱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혼자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승훈이의 모습은 모든 식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승훈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개의치 않고 아빠와 엄마는 변함없이 승훈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꽤 여러 번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얻은 아들에게 주님의 미쁘심을 이어받으라는 뜻으로 승윤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 나타나죠. 주님의 미쁘심을 이어받으라.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승윤군한테서 겉모습에서도 그렇고 속사람으로도 신뢰성이 느껴지고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간절한 그 소망이 승윤군의 삶으로 잘 이어져서 그 삶을 잘 살아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윤이가 퇴원했을 때 이제는 만 4년 6개월 된 승훈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승윤이가 울면 자기가 안아주겠다고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승윤이의 출현과 동시에 이번에는 둘째 승국이가 갑자기 심술궂은 아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동도 바뀌었고 말씨도 예전과는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미 승훈이 때에 경험해 보았으므로 승국이의 그와 같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부부는 이번에는 승국이에게 아빠와 엄마는 승윤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승훈, 승국, 승윤이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또다시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승국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둘째 형아 안 할래요. 내가 아가 할래요. 승윤이가 둘째 형아예요. 그것은 아빠와 엄마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 아가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국이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을 연상케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도 그 고백을 믿지 못하는 저의 불신의 모습 말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승국이를 제가 안타까워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 정치인이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혹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하나님 믿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삶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한 사람만 믿어주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가닿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승용군 또한 부모님께서 그 이름 속에 담은 소망대로 주님의 미쁘심을 잘 이어받아서 누구에게나 겉사람으로나 속사람으로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인간으로 잘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주고 있고 받고 있는 삶을 사시나요? 저도 제 안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누구에게 믿음을 받는 사람인가를 이 꼭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승윤군 이름 속에 담긴 뜻, 여러분 아셨죠? 주님의 미쁘심을 이어받으라.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있는 꼭지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